아, 할아버지가 가고 나니 너무 허전하고 둘이 살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가고 나니까네. 예. 너무 외롭고 허전하고 보고 싶고. 예. 그래서 적었지요. 당신이 가신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군요. 21살에 당신을 만나 53년 만에 당신을 보내고 나니 너무너무 허전합니다. 나는 항상 내가 먼저 간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먼저 가신 것이 정말 믿을 수 없군요. 다음에 만날 때까지 편히 쉬세요. 평소에 못했 말 지금 합니다. 여보 사랑합니다. 당신의 할망구 이금어. 네. 밤에 잠이 안 와갖고 예. 애들어 이제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예. 새벽에 깨갖고 4시 새벽 한 4시 정도 돼가지고 내가 우리 할배인데 그때 너무 할배 보고 싶었어. 예. 내가 눈물이 났어서 좀 울다가 그래 편지를 적었어요. 이 편지를 아마 하늘나라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. 잘 들으셨을 거예요. 지금도 어머니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우리 할아버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. 편지가 아니라 또 말로써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못다한 말씀 지금 해보세요 어머니. 한 5년만 더 살아시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가야겠네. 내가 마음이 서글프고요. 다음에 내가 갈 만날 때까지 하늘나라에서 잘 계시면 몇 년만 더 있다가 내가 할아버지들 잘 들어가면 싶습니다.